제가 암이 권세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3년 후, 3년 만에 지난주 설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이렇게 본문이었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이제 높아지셔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예,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 맞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설교를 하니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네요. 그래서 저도 다시 살고 제가 높아져서 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모두에게 주고 싶습니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다 받기 바랍니다. 첫째로 찔림받아야 합니다. 36절, 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무슨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나요? 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성경의 요엘서에도 있듯이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삶으로 본이 되시며 잘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잘 죽으시는 모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고 이 예수를 높이셨다고 베드로가 이 성령의 설교를 잘 들리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바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직 문자적으로 빌라도가 판결해서 병사들이 죽였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당연히 그러는 것이 100% 죄인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니고 바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 너희 이스라엘 예. 네가 죽였다고 한 거예요. 네가 죽였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다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가 들려야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예,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표현은 청중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무식하고 겁도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놀라운 말씀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예,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성령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님 설교였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찔림받는 것은 가장 큰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이렇게 다 드러나서 찔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을 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양 있게 변장을 해도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게 이게 찔림받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두운 데서는 그 익숙한 시각장애인이 더 잘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서 어두운 세상에서 잘 살아갈수록 잘날수록 이 세상에 익숙해서 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소위
모든 걸 갖추고 수단이 좋다는 그들은 자기의 수치와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넘어져서 한 줄기 말씀의 빛이 나를 찔러 쪼개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이제 자발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것은 분명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 죄 때문에 기꺼이 애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때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권능과 기사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내 현재 이유를 깨닫는 권능, 그것이 기사가 돼서 놀라가지고 이제 표적인 말씀의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찔림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연출자, 유명한 연출자 로버트 요한스는 자기에게 가장 큰 칭찬은 바로 관객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것은 작품에 찔렸겠죠? 예, 그렇게 감동의 반응을 한 것이죠. 근데 수없는 음악회 전시회를 갔지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관,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들 교회 예배 때마다 제가 그냥 너무 부족하니까 누구보다 제가 먼저 찔림을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애통하게 하시니까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감성과 이성 중에 이성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 눈물을 흘릴 때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여자라서 과부라서 슬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 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나요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까? 사람의 지나가는 말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합니까? 성령의 선물은 찔림을 받으니까 두 번째는 어찌할꼬 하며 묻습니다.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중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날성검으로 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성검으로 수술을 하려면 거기 피고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그 교회인데 사단의 권자가 쫙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나의 이 더러운 사단의 피고름을 봐야 어찌할 꼬가 저절로 되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선물이 오시면 어찌할 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네 속에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헌신 봉사해도 영광은 네가 다 받고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께 다 돌리지 않니? 그리고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지 않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런 주님의 음성들이 목장에서도 듣고 설교에서도 듣고 예 뭐 각종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요.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피구름을 보고 그냥 부끄러워서 어찌할 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수치도 몰라요. 11살의 나이에 예기치 않은 그 내성마비 그 진단을 받은 눈깜빡이신 그 미즈노 겐조는 그 이후로부터 전신마비는 물론 그 언어 능력도 다 상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의 시에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렇게 시에 써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무 죄 없어 보이는 겐조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 고백하는 신비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그러니까 신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고 신자 사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 내 죄가 보이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분으로 생각하면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일 잘못이 많은 사람이어야 맞지요. 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어찌할 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예, 이런다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이거에 지금 전부 다 나는 잘못 없어 이거죠. 찔림 받으면 한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어부들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형제요 어찌할꼬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1장 1절에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은 공동체의 사귐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뭐 말만 하면 비판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건강이 없어져야 이제 성령의 설교가 들리고 어찌할까 합니다. 그동안 경건을 가장하고 교양을 가장하고 체면을 가장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부도 나서 망하고 아이 속삭이고 아프고 남편 아내 다 바람핀 거 들통나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숨을 교양도 없게 되니까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 좀 살려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많죠. 우리 다 그렇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단지 돈이 없다는 것보다 그 돈이 없어서 내 속에 이 추하고 부끄러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집니다. 찔림받고 어찌할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며 그게 이제 어찌할꼬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핀 수출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명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찔림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애통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이 기복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또 나와서 앉아있어요. 예, 나와 앉아있는 것도 그래도 저는 이제 장차를 생각할 때 택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찔림도 애통도 뭐 이런 그 뭐 어찌할 것도 없으니까 도리어 성령 받은 사람을 술 취했다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에서 내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더욱 성령의 설교를 하면서 죽어지는 삶에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천국 간들에도 반드시 생각나서 성령 꼭 받으시기 바라요. 저의 소원이고 유언이에요. 예, 지금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라도 꼭 저를 생각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어찌할꼬 합니까? 이 성령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합니까? 자,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받나요?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개인구원이니까 각각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말이죠. 순서가
아니 그러면 세례 받아야 죄 사함 받는 거야? 예. 근데 순서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라는 거가 맞지 않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으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것인가요? 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이렇게 딱딱해도 예, 교리를 좀 들으세요. 예. 여기가 그리하면이 아니고 이제 원어에도 그리고가 맞아요. 물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고백으로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따로따로 오면 또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과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 달라서 그래요. 예, 초신자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회개의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아기가 태어나서 몰라요. 구원받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니까 그러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 많이 들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처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숙과 성화를 향한.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해야 할 일이 지금 이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 그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까 사실 끝없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뛰어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설교를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형제에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하니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쫓아낼 때 그 조롱을 뛰어넘는 그 알지 못했던 기쁨인 성령의 선물을 이때 징표로 주신 거예요. 예, 죽음을 불사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찔림받아서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성령의 설교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이 세상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지금 아닌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설교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를 알라는 설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이 세상 임금인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이 고발의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너희 가운데 회개가 임했다면은 더욱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어찌할꼬 예 이렇게 이제
찔림 받아서 어찌할꼬, 그게 벌써 회개의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 더욱더 진정한 회개라라고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은 이 우리의 본능이 죽는 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예, 그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을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내 방식,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죽으라는 게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38절에 회개와 세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여기 38절의 회개예요. 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제가 어떤 목자님이 우리도 꽤 와서 술도 끊었다가 마시고 모든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이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삶의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경제적인 풍요 또 그 누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고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야, 희한하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잘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비교가 되는 거지. 내가 잘났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이제 그들의 형편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 내는 거 이런 거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잘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나 안 냈나 이런 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진짜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진짜 가치관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평생을 벌어도 안 될 것 같은 이 부자를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게 요새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외모 콤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살게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된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졸업하지 않았나. 예. 이거 굉장한 나눔이에요. 예. 그럼에도 제가 이 나눔을 보면서 무슨 또 졸업을 했겠어요. 예. 정말 졸업을 해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성령의 선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다가 우리의 회개와 이 성령의 선물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날마다 내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자꾸 보면서 그래도 같이 출애굽해서 이 정말 구원의 세계로 가자고. 그 진정한 성령의 선물은 죽는 경험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이 많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몸이 기억하는 세상에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내겠어요. 그래서 못 끊어내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나 세례받았다고요. 그래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 아이들이 안 변해. 내 식구들이 안 변해. 내 남편 아니 뭐 부모 아무도 안 변해. 그러니까 그때 그 안 변하는 계속적인 아픔이 있을 때 성령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 내가 주님에 대한 게 확실하면 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내 속의 죄를 피고름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죄를 보게 하십니다. 예.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결국 안 죽고 남편이 때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 돌아서 결국은 내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암이 걸려서 아픈 경험을 해도 그 아픔보다는 그 아픔으로 자기를 직면하는 내적인 죄를 보면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면서 진정 죽는 경험을 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근데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을 주로 방언이나 뭐 신유, 성령의 신비한 은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깨끗해져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선물은요, 은사가 아닌 성령 자체예요. 이 성령의 선물이 복수로 되어 있으면 은사인데 여긴 단수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의 결국은 거룩이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어제나 똑같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6장의 18절에서도 죄사함을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 거룩. 우리가 날마다 거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을 2차적으로 강력하게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밍밍하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20명이 넘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 세례 받으면서 우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예, 이분은 처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 성령의 역사로 오늘 또 세례 받은 것도 맞다 이거죠. 이미와 아직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주님을 만나서 기쁘지만 예 그래서 기뻤어요 세례 받고. 그럼 막 목장 가서 기뻤어요. 그래서 막 우리도 꽤 최고 이러고 왔는데 암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해서 기쁘기보다는 내가 왜 세례는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암 걸리고 너 때문에 안 걸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믿었어도 악을 행하는구나. 주님을 부인하는구나. 원망하는구나. 그 이 세상에서 탈출한 줄 알았는데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거기가 저기가 거긴가 하면 가도 가도 또 저기가 거긴가. 감은 또 아니고 감은 아닌 거야.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아직도 화가 나고 슬프고 해결이 되었나 하면 밉고 아니고 되었나 하면 아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아는 나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본어게인 후의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낼 때마다 나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몸인데 주께서 죽으심으로 이런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이 예수를 죽였다고 할 때 맞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소명을 위해 바울사도를 이렇게 연단시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연단시켜 가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기에 윤리 도덕의 죄는 이제 다 드러나니까 죄를 인정하죠. 그러나 자기 속에 들키지 않은 이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여러 가지 긴 시간의 고통과 그 환경을 통해서 그 고통만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고통만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만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까지 3차의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결국은 본향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낳는 사명으로 연결되었지요. 가난에도 찬송의 떡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설교로 3천 명이 돌아오는데 초대교회도 힘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석을 안 주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의 설교가 꿰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고난이 많은 시절이었어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런 강력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물 세례 받고 나서 후에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늘 딱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해되기가 쉬우시죠? 내가 연약해도 물 세례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처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 또한 항암의 고통을 겪으면서 항암보다 아픈 것이 이제 내 자신이었던 것은 이게 모두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사명 때문인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바울의 고통을 보겠어요. 25절부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제 고난당한 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28절에 근데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래잖아요. 이건 바울 사도나 해당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프면서 정말 어떤 고난보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교회 생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데 24시간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예, 정말 병신도 하기 다른 게 또 있어요. 너무 큰 사명이 태산처럼 눈앞에 있는데 이 자격 없는 제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괜찮으면 저는 그냥 막 죽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이 붙으니까 제가 부족한 게 날마다 보이고 사랑 없음이 이제 보였어요. 정말 아무쪼록 제가 대과 없이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도 항암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투병을 했어요. 예, 육신에 죽어지는 경험은 저에게 참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체가 다시 거듭났어요. 예,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 같죠? 예. 왜 대답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찔림 받고 어찌할 거 회개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조금은 또 내려놓게 되는 그 항암 기간이었어요. 우리 이 세상을 그렇게 한꺼번에 못 내려놔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오면 항암이 오면 또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을 탈출시켜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모두 이 세상에 속했는데 근데 그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것만큼 한 사람이 또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걸로 보면 저 너무 형편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 아닐까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제가 아픈 만큼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개는 입으로 하는 회개인가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인가요? 예. 네 번째는 이 성령의 선물은 3천 명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39절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령의 선물 이런 모든 약속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차별 없이 항상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초청, 회개의 은혜, 구원의 범위는 우주적이며 몬데사람인 나까지 예, 국적과 인종 간의 차별이 없이 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 받은 공동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그때도 엄청 패역했나 봐요. 지금도 참 패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시행착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 말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예, 자기는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유다보다도 더 나쁜 예수님을 저주해서 세 번이나 부인을 했다. 그런데 나는 유다처럼 후회해서 자살하지 않고 나는 회개해서 지금 새 사람이 됐다. 이게 여러 말의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 근데 따라다녀도 내 죄를 못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내 눈으로 보았지만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내 주님을 이 저주하며 부인하니 치욕적인 죄를 이 정말 이 다락방 교회에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대신 마띠아를 채워놓으니까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다면서 여러 말로 권했을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도 이 패역한 세대도 같이 좋아하는 패역한 그 850명 바알 공동체가 있겠죠. 자기끼리끼리 모이는 그죠? 스펙이 좋고 뭐 경제고 뭐고 다 예, 그런 바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새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패역한 옛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결혼으로 불신자와 평생 멍에를 함께 메려고 하면 영원히 세상에서 탈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타깝게 이제 말리는 거죠.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미 베드로처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절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다 같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당시 그리스도의 기적과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설교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오늘 41절에요. 그들을 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걸 주목하세요. 41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사역이 얼마나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베드로 성령 설교부터 증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은 한 단어로 보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전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으로 가장 아픈 곳을 찔렸을 거예요. 바로 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아픈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냥 죽겠다고 하면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근데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을 죽였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내가 내 부모를 죽였다, 내가 상사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아파서 죽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항상 내 죄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내가 못 박았나이다.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 맞다고 이런 거잖아. 여러분도 오늘도 좀 맞다고 하시기 바래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말로 수술 받고 살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대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 글쎄 찔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것이고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3,000명의 세신자 양육을 시작하게 된 거지. 세신자를 받게 됐어. 아니 어떻게 3,000명이 받겠어?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뭐. 아예. 근데 4장 4절에 보면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이제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그때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나가던 것이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들 교회 먼 곳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죠. 예, 숫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그만큼 복음은 영원히 전해져야 될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때 이제 세례 3,000명 받았다고 하지만은 남자만 기록되니까 아이 또 여자까지 해서 이제 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뭐 어디 베데스다 영목 가서부터 전부 다 가서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 같은데 곳곳에 나뉘어져가지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설교가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파워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내가 죽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죽어져도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억울함을 불러온 사람도 아니고 미워서 아파서 못 살겠다고 이제 기적을 보여달라고 온 사람도 아니고요. 나한테도 성령을 달라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령의 설교를 듣고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3,000명이 더했다고요.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이 3,000명 모였다면 이런 공동체는 진정 성령의 선물인 공동체 아닐까요? 그 당시 10만 명이 예루살렘의 인구였다면 오순절이 절기를 다 지키러 왔을 텐데 그 중에 3,000명이 모였다면 3%가 회심한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소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10만 명 중에 3,000명만 반응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요. 우리도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아직 3,000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회개하는 3,000명을 보세요. 3,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주님 한 사람 한 여기 아무리 숨어 있어도 회개하는 영혼을 다 주목해서 보십니다. 예, 여기 안 와도 회개하는 영혼을 보세요. 제가 이제 항암을 하던 중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니까 저는 늘 나와서 설교도 하고 싶었는데 나보고 하도 참으라고 그래서 제가 참느라고 죽을 뻔했네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 항암 중에 그 4월에는 제가 모자 쓰고 부활절 예배를 인도했고 또 목회자 컨퍼런스를 인도했어요. 5월에는 4일간 목회자 세미나를 또 인도해서 20시간 넘게 또 6월에는 창립 전도대회를 섬겼는데 그때 6월 3일에 특이한 섬김이 있었죠.
그 매주 베풀던 세례가 제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도 너무 밀리는 거예요. 예, 성도들도 너무 많이 와서 없는 제가 없는데도 10%가 부흥이 되는가 하면 세례자도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주일에 한꺼번에 하기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3천 명은 아니지만은 할 수 없이 그날 합동으로 토요일에 세례를 베풀기로 했죠.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너무너무 확증해서 이제 권하니까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3천 명은 아니지만은 6개월이 좀 넘는 그 거기에 2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같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닐까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3천 명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누구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받으라고 권하겠습니까? 또 목자님 나눔이에요. 어제 주보를 보니 사도행전 말씀이라 2016년도 하셨던 말씀을 다 찾아서 다 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들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암이 걸려서 낫는 것보다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이 우리도 꽤 왔어요. 창세기 끝나는 때 우리도 꽤 왔는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과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꽤 와서 생각도 못했던 신용회복도 이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 적용하여 어느덧 8년의 세월이 다하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절대로 3개월 이상 교회 못 다닐 것이라 했는데 이제까지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물세례가 성령세례로 바뀌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성령 사도행전 설교를 다 찾아서 들으셨다니 이게 선물 받은 거고요. 신용회복을 위해 적용해서 8년간 갚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 성령의 선물 맞고요. 3개월 다니고 지금 8년간 넘게 다니고 영육의 회복이 다 이루어지신 3천명 공동체 속에 들어오신 거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끝없이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을 보고 가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면 이렇게 목자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 될 텐데 설교 한 번을 안 듣고 와가지고는 어렵다고 이러시고 말이야. 예? 내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본문 설명도 없이 뭘 없어요. 본문 설명도 없이 제가 다 했는데 예. 그래서 어렵다는 사람들은 가서 회개하시기 바래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성령의 설교를 듣고 참으로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며 이렇게 정말 탄식하며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성령의 설교를 듣고 정말 어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지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잘 살고 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네가 죽였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목자입니다. 저는 부목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해요. 주님, 내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남편을, 목원들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들이 아파서 그런 것인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듣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헌신을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 나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이 숱한 환경들 가운데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나는 맨날 상관이 없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맞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목자를 못 받고, 목원을 못 받고, 처원을 못 받고, 아내를 못 받고, 남편을 못 받고, 자식을 못 박았어. 이렇게 자신의 피고름을 보면서, 피고름을 보면서 맞다고 맞다고 하는 저희들이 될 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 되어서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 3천 명이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3천 명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든 식구들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어짐의 경험을 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명절에 가서 식구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나서 아버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 아버지는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죽은더라도 반응이 올 것을 믿고. 아멘. 맞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